제 중마고우에 여동생이 있는데요.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사실 걔 때문에 좀 귀찮았습니다. 오빠, 나 라면 한 젓가락만. 아, 네가 끓여 먹어. 아, 나랑도 게임 한판 하자. 아, 잘하지도 못하는 게 너랑 수준 맞는 애들이랑 놀아.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더 귀찮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오빠, 나 어때? 짜증나. 아이씨, 아니 진지하게. 나 사실 저기 오빠를. 하지마.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고.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잖아. 그럼 그게 뭐든지 그냥 하지마.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. 근데 친구 녀석의 동생이라는 것도 걸리고 무엇보다 걔한테 마음이 없었어요.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 사이 전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고요. 그 아이는 바로 임용고시에 붙어서 독립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친구 집에서 노닥거리다가 오랜만에 본가에 온 그녀를 봤어요. 치킨 시켰으니까 오면 먹어. 어, 다 컸네. 네가 사주는 거야? 그럼 내가 사지. 복학생들이 뭔 돈이 있다고. 아, 근데 넌 같이 안 먹어? 어, 난 지금 남친이 앞에 와 있어. 그럼 오빠 잘 놀다 가. 이상하게 가슴에 휑하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.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녀가 본가에 오는 주말이 되면 친구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죠. 야, 너 그 연애는 잘 되냐? 어? 아니 그 아무 놈이나 막 만나고 그러면 안 돼. 아니 남자는 남자가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한번 봐줄까? 나 헤어졌어. 어, 그래? 야, 그래? 그랬어? 야, 어이, 잘했네. 그녀를 향한 제 짝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친구 동생이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.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소갈이를 하다가 지은아. 응? 있잖아, 사실. 아, 하지마. 어? 오빠 미안해. 근데 하지마. 그렇게 집으로 하지마, 돌아오는 하지마. 길 그녀를 탓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그 영화의 명대사가 맴돌았습니다.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. 하지마, 하지마. 0829님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. 너무 찌질한데 공감 가는 말. 사랑이 변하죠. 결국엔 다 변합니다. 네. 아, 다윗 씨도 여동생이 있잖아요. 네. 친한 친구랑 연애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어, 너무 싫을 것 같아. 아, 실제로 그런 적 있었어요. 허, 진짜요? 어떻게 말 잘해야겠다. 있었는데. 네. 아, 이게 마음이 이게 아. 왠지 모르겠는데 별로더라고요. 그렇죠, 아무래도 별로인데. 아. 근데 어쨌든 뭐 둘이 좋아한다면 뭐 만나야죠. 어떻게 둘 다 소중하니까. 그렇죠, 애매합니다. 동생의 남친 만나본 적 있었어요? 지나가다가 한번 스친 적은 있었어요. 어, 그때 어땠어요? 제가 어색해서 그냥 빨리 가버렸어요. 아, 난 순간 당황했어, 이 질문. 동생의 남친을 만나본 적이. 아니. 깜짝 놀랐네. 네. 어, 만약에 다윗 씨는 누군가가 좋으면 뭐 친구의 누나나 동생이라도 상관없나요?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친구가 걸리겠지만. 서로가 좋아한다면 상관없지 않을까. 어, 그렇죠.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걸 만들지 말아야겠어요. 이런 상황을. 네. 사연 속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. 너무 불쌍하다. 이 남자 어떡하나요? 불쌍해요. 근데, 근데 이게 진짜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. 에이, 사랑은 타이밍이죠. 어쩔 수 없지 뭐.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. 저는 뭐 계속 들이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. 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 없다는 그 굉장히 올드한 말이 먹힐 때가 있습니다. 원영웅 님이요. 저는 오빠 중학교 친구랑 결혼해서 산 지 11년 차라고. 와, 대단합니다. 이런 경우가 많아요, 은근히. 와. 잘 지내나 봐요. 오히려 이렇게 가족이 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상담도 할 수 있고 편하게.